향기. 청하는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Thank you.
2019년 1월 첫 법회 대방광굴 환경 강설 제59권 이세간품 7 점안하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넘겼죠. 보살은 연꽃과 같아서 자비는 뿌리가 되고 편안함은 줄기가 되며 지혜는 꽃술이요 계율은 깨끗한 향기로다. 부처님이 법의 권능을 놓아 꽃 피게 하나니 세상에 물려는 묻지 않으며 보는 이는 모두 다 기뻐하더라. 보살은 미묘한 법의 나무라. 정직한 마음 땅에서 생겨나나니 진심은 종자가 되고 자유는 뿌리 되며 지혜는 나무의 몸통이 되도다. 방편은 나무의 가지가 되어 다섯 가지 바람일은 한없이 무성하며 순정의 잎에는 진통의 꽃이 피고 일체 지혜의 열매는 주렁주렁 맺히도다. 수성하고 굳센 힘은 덩굴이 되어 무너진 능을 삼계를 다 덮도다. 보살은 우한 나라 꽃, 세상에서 만나기 어렵고 보살은 용맹한 장수, 모든 망군을 항복받으며 보살이 굴리는 법문은 부처님과 다르지 않고 보살의 진들은 어둠을 깨뜨려 중생들이 바른 길을 보도다. 이게 이세간품 내가 환경에서 간혹 제일 많이 아마 품을 열거할 때 이세간 품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오늘 마지막 그 7권째 서문인데 참 읽어보니 서문이 좋습니다. 아 그래서 서울 도봉산 석굴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는데 그 암자에 다니는 신도님이 이 환경 이 80권을 81권으로 만들어진 이것을 전부 이미 구입을 해가지고 서문을 읽어보니까 서문 속에 그 책의 내용이 거의 들어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막연하게 한 거야. 그 읽어보고 서문만 계속 읽어보니까 아 이게 너무 좋아서 이 서문만 뽑아서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석굴암 신도님이 책을 만든 것을 자랑하기에 아 그 얼른 내 인데부터 붙여줘야 되지 않냐고 해가지고 그래 지난번에 다섯 권을 그 붙여왔어요. 그러다 그 석굴암에 계시는 스님이 또 그렇게 신심이 있어가지고 저한테도 아주 알뜰하게 잘하고 또 신도를 반듯하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래 신도가 안목이 있으니까 이 환경 81권을 구해서 읽고는 서문만 추려가지고 책을 만드는데 거의 이 책 두께 정도 이 책 두께보다 한 반 정도 되겠구나. 그 정도 책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책을 벌써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벌써 나보다 한 발 앞선 사람이 있어. 그래 이제 그게 말하자면 신심의 표현이고 참 그 신앙생활의 좋은 모습입니다. 뭐 달리 무슨 뭐 하늘에서 뭐가 복덩이가 떨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괜히 사람만 망치게 하는 거지. 예. 그런 마음으로 환희심을 내 가지고 이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래갖고 자기 인연 받는 데다가 나누고 그 절에다가 잔뜩 갖다 놓고 그래서 보낼 만한 곳에 보내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예, 생겼습니다. 오늘 읽어보니까 이건 또 더 좋은 것 같아요. 보살은 우단바라꽃 세상에서 만나기 어렵고 보살은 용맹한 장수 모든 마군을 항복받으며 보살에 굴리는 법륜은 부처님과 다르지 않고 이런 것을 자꾸 이제 읽고 우리가 의식 속에다가 자꾸 그걸 이제 물을 주면은 감로의 그 법비를 자꾸 주면은 우리 의식이 변화가 됩니다. 자꾸 변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못이 하나 있는데 그 못이 흙탕물로 가득 찼다 합시다. 그런데 어디서 샘물 한 줄기가 맑은 샘물 한 줄기가 졸졸졸졸 흘러드는 거예요. 계속 흘러들다 보니까 흙탕물 그 연못이 전부 깨끗한 청정한 물로 그렇게 변화되듯이 우리들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신구의 삼업도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이러한 그 작업을 통해서 이것이 수행이거든요. 이런 그 경전 한 구절 읽고 감동하고 그 순간이라마 좋다 좋다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 의식을 정화해가는 하나의 그 저 정진이고 수행이고 어떤 그 큰 그 작용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또 첫 회 이렇게 이 시간 불서문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다행입니다. 오늘 강의 오늘 뭐 서문이 많네요. 새 교재도 받고 어릴 때 그 새 교재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날로 그날 저녁에 다 읽는다. 뭐 사회고 산수책만 남겨놓고는 사회책도 다 읽고 국어는 제일 먼저 국어책 다 독파하고 여러분들도 이거 좀 부담이 되더라도 그렇게 예습을 미리 좀 많이 하십시오. 자 오늘은 135페이지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거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삼보의 종성 부단절 그랬어요. 삼보 불법승 삼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진정 보물이라고 할 만한 거. 진정 보물이라고 할 만한 거. 뭐 보석이라 해도 좋습니다. 진정 보석이라고 할 만한 것은 불법승 삼보다. 부처님 위대한 성인이죠. 정말 위대한 성인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성인의 가르침 법. 그리고 그 위대한 성인의 위대한 가르침을 따르고 공부하고 그것을 정진하는 우리들. 이게 이제 승가하면은 사부 대중이 다 포함됩니다. 출가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특히 대승 불교에서는요, 제가인을 더 승가 위에 뒀습니다. 그래서 유마거사 같은 이들, 뭐 이런 이들, 승만 부인 같은 이들, 보통 세속의 그 거사나 보살들이 그만, 그 승보의 우두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수보현도 승가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불 할 때 부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법에 귀의하고 그 다음에 삼보를 나누는데 그 다음에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뒤에 가면 천백옥 하신 서가모니불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서건동진, 급화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선지시. 이 모든 분들까지 전부 선지식의 그 승가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대성적인 그런 안목으로 그게 제대로 된 안목입니다. 그런 안목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이 대성법을 공부하고 있는, 청신사, 청신녀,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이 사부 대중이 다 승가에 포함되어요. 그래서 이 승가까지 포함해서 불법승 삼보가 됩니다. 이것이 제일 그 법이에요. 제일 보석입니다. 이제 뭐, 간혹 이제 승가가, 승가답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긴 있지만은, 뭐 세상에 뭐 왕자라고 해서 꼭 왕같이 그렇게 하나요.
모두가 다 그렇듯이 또 그런 이제 실수도 있고 허점도 있고 그늘도 있고 하면서 다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세상을 그래도 빛나게 하고 보탬이 되게 합니다. 그러한 것이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뒀죠. 자녀들이 꼭 그 나만 합니까? 내인데 못 미치죠. 여러분들 마음에 쓱 차지 않아. 혹 이제 아 저 녀석은 내 자식이지만 나보다 훌륭하다 이런 뭐 자녀들도 물론 많겠죠만은 간혹 또 이제 그 부모들에게 못 미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나마 그게 이어져야 돼. 계속 돼야 된다고요. 계속 전승돼야 돼요. 가능하면은 부모 정도 되고 또 그 바라는 바가 한다면은 부모보다 좀 더 한 단계 높은 인격자가 되고 한 단계 높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되고 뭐 그런 그 뜻으로라도 계속 이어지는 거 그래 공자님은 제일 큰 욕이 뭐라고 무후 저놈 무후할 놈 뒤가 없을 놈 이 말이거든. 그게 이제 유교에서는 제일 큰 욕이야. 요즘 뭐 뒤가 없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또 그걸 뭐 자기 인생만 혼자 뭐 즐겁게 살다 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무후할 사람, 뒤가 없을 사람, 그 종성이 끊어져 버릴 사람, 리드에서 끊어져 버릴 놈 이러면 그보다 더 큰 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안 그렇겠습니까? 후손을 안 남긴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자로라도 후손을 이어가야 되는 거야. 꼭 자기 자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랬었습니다. 우리 전통 그 관점에서는 그렇게 우리 저 그 불교에 있어서의 불법성 삼보의 종성이 종자 성품이라는 뜻이거든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우리 2600년 된데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비록 부처님에게까지는 못 미치고 그 당시 무슨 뭐 부처님의 큰 제자들까지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그나마 그 대신에 많이 불어난 거야. 숫자적으로 많이 불어난 거야. 그 당시는 기껏해야 뭐 부처님이 교화하던 인도 그 지역밖에 뭐 제자들을 두지 못했지만은 지금은 어딥니까? 뭐 인도뿐만 아니라 뭐 이 동남아로 해서 유럽으로 뭐 저 미국까지 불교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큰 사업가예요. 부처님 같은 그렇게 크게 성공한 사업가는 이 세상에 없어요. 대단한 사업가죠. 2600년의 그 회사가 설사 지속이 됐다 하더라도 어디 이렇게 크게 번창한 그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 회사가 제일 이 세상에서 번창한 것 같아. 그렇습니다. 종성이 끊어지지 않는 거 이거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이제 부처님의 정법을 공부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말하자면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불자야 보살의 구족 이것이 지하야 이와 같은 지혜를 구족해서 삼보종으로 하여금 불법성 삼보의 종자로 하여금 영원히 단절하지 않게 하나니 소유자하고 그 까닭이 무엇이냐 보살 마살이 모든 중생들을 가르쳐서 발 보리심 할세 보리심을 바라게 할세 신심을 바라게 하고 불심을 바라게 하고 정법에 대한 마음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 인의예지를 지키는 마음 보리 육바라밀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보리심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바라게 할세 시고로 능영 불종 부단이며 능히 부처님의 종자로 하여금 끊어지지 않게 한다. 불종 부단 참 좋은 말입니다. 불종 부단. 이거 우리 서예 하시는 분 한번 근직하게 써서 하나 걸어 주십시오. 불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불법성 삼보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종 부단. 상위 중생하야 항상 중생을 위해서 개천 법장일세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법장을 열어서 가르치고 우리가 열어서 공부해서 이해해야 돼. 법장, 법의 창고. 그중에서도 제일 그 값진 법의 창고가 뭐다? 환경.
말이 땅에 떨어지면 안 돼. 아, 저 거사님이 너무 나는 기분 좋아. 말 땅에.